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날이죠. 내일 FOMC 회의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매물이 맞아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뚜껑을 열어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오늘 굳이 어떤 강하게 시장 대응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변화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빨간 펜 시간에서 최근에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쪽들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다가 회복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앞으로 좀 시원하게 나올 수 있지 있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 한번 이모저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대표적인 풍력의 대표주자 CS윈드, 태양광의 대표주자 OCI 주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때는 작년 같은 경우 시장보다 강한 모습들이 계속 보였었죠. 그런 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히 보였다가 시장이 이제 정체 또는 조정을 받는데 이런 쪽에서 오히려 좀 강하게 흔들리는 쪽이 오히려 풍력 쪽 CS윈드는 좀 재미가 없고요. OCI는 좀 버티고 있는데 변화가 태양광과 그러면은 풍력 차이가 뭘까라는 쪽도 살짝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 지금 지수와 함께 봤었을 때는 아직 못 따라간다라는 쪽이 가장 크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이 뭘지 그리고 또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어떻게 들어올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관련돼서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시기, 특히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죠. 근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과연 경기 민감주일까라고 하게 되면 약 한 30%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뭐 철강이나 또 반도체 소재를 쓰이는 쪽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30%는 맞는데 약간 한 성장주 쪽에 좀 더 무게를 줄 수 있죠. 70% 정도는 성장주에 대한 시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이만큼 시장이 커질 거다 보니까 그를 미리 밸류를 땡겨와서 약간 지금 보통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회사들의 PR 보게 되면 뭐 30배 가까이도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주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아직은 좀 부담이다라는 쪽에서 시장에 대해서 약간 좀 소외받는 경향들이 높죠. 게다가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맞출 수 있는 모습들이 풍력과 태양광이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타워를 짓는데 풍력 타워를 짓는데 거기 많이 들어가는 게 철강 쪽이죠. 근데 철강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CS윈드를 비롯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정체 또는 부진했던 모습들이 여기서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또 하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칩을 태양광 관련된 쪽에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대표적인 업체 OCI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죠. 하지만 모듈을 생산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에 따른 부담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맞물리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폴리실리콘 가격만 일단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향들이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인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생산을 못할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오히려 어떤 폴리실리콘 가격이 움직이는 쪽에서 또는 수요 쪽이죠. 수요는 지금 올해만 같은 경우도 거의 미국에서는 30% 이상 주택 관련된 태양광의 발전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영되면서 가격도 움직인다 라는 쪽에서 일단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OCI 하나다 라는 쪽에서 포커스는 맞춰지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관점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일단 이번에 정전 사태가 나오면서 주된 원인이 풍력 발전으로 꼽혔습니다. 그만큼 풍력 쪽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전력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관점들이 나와서 약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들이죠. 특히 투자를 했었을 때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생산성, 즉 전력 발전 단가가 그만큼 못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산업이 개화하다 보니까 초기 국면 쪽의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장이 계속 돼야 여기서 이제 맞출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어떤 효율이 맞춰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조금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분 이런 기상재해로 인해서 계속 글로벌 경제가 손실이 계속 보이고 있다. 즉 탄소 배출권도 여기서 나오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제적 손실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될 숙제다라는 쪽에서
전 중장기적으로는 바라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도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앞으로 2030년, 10년 뒤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석탄은 정체돼 있고요. 그리고 또 오일, 기름도 거의 약간 상승하는 정도. 그리고 또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 쪽이 조금씩 더 성장하는데 가장 많이 성장할 쪽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다라는 시각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커갈 텐데 그런데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수익성의 부담이나 아니면 또 규모의 경제가 충분히 나오지 못한다는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또 약간 제동이 걸리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한 3조 달러 인프라 쪽에서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친환경 투자로 쓸 것이다.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상원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될 것이다 라는 쪽이고요. 또 6월 달에는 탄소 배출량을 55% 감소하는 55 패키지 이쪽에 초안이 발표됩니다. 한국도 6월 달에 수소 경제 로드맵 입점용이 공개되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인데 시간이 좀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 4월 달은 이런 부분들 쪽에서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을 필요한 시간이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권에서는 역시나 관심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하나 한국전력의 수급 기본 계획의 설비 용량 방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LNG도 확대가 되는데 나머지 쪽보다는 여전히 가장 크게 움직일 쪽은 이쪽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한국전력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연료에 대해서 연동하는 이런 방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국전력은 이런 연료비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같이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마 강하게 적자를 보는 구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전력 쪽에 대한 변화들은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이쪽도 한 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주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실적들은 대부분 좋아질 겁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말씀드렸던 밸류가 좀 비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올해 강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은 약간 좀 밀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지금 OCI 정도만 그래도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올라간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조정은 일단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시되 앞으로 성장은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밀리게 되면 여전히 매수 기간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지금 시점에서 효성 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죠. 근데 하루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부분은 일단 건설 쪽이 한 50%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만들게 되면 이쪽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필요한 쪽이 전선이고 그와 함께 또 변압기 차단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올해 실적이 상당히 놀랍게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PR 올해 7배 수준이다. 주가는 더 올라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 기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 쪽에서 이제 반전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적어도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는 실적만 가지고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조정 시 계속 확대하는 비중 확대하는 전략들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특히 단기적으로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변화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되 밸류는 한번 체크해보고 가시자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